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. 이 찬양하는데 잠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드려야겠어요. 십자가의 전달자 노래하라는데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속으로는 다 아는 얘기예요. 여러분과 나 마음으로 통하는 얘기일 거예요. 이 노래 부르기를 되게 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야 교회 때려치고 나가서 개척하자 이거 나가서 나도 사도바울처럼 어디 사우디나 어디 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노래일 수 있어요. 그렇죠? 어디든지 가리라 성락교회 떠나서 나 혼자 나의 의를 위해서 순교하러 가리라 성락교회 무너져도 상관없다 나만 성공하리라. 그렇게 하지 말고요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성락교회 옮기더라도 성락교회 안에서 옮기란 말이에요. 아시죠? 진짜 원하는 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내야죠. 모양을. 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?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거 은혜 받은 자의 모양을 나타내야죠. 그래서 본질을 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는 거예요. 알았습니까? 이 노래 듣고 이 노래 불러보니까 나도 바울이 돼야 되겠구나. 몇 년 전에 떠나간 누구처럼 나도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. 이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보겠다.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 부르신 곳에 거기 있으라 그랬는데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헤매는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. 아셨습니까? 자, 내용 아셨으면은 진실로 찬양하세요.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. 어디인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무익한 날 부르셔서
Hallelujah.